야 뭐야? 체육 완전 내리고 체육관인데? 안 내리고 싶은데? 야 쟤 내려봐 지금 장난 아니야. 어떻게 앉아? 이렇게? 그냥 앉으면 될 것 같아. 나 너무 떨려. 떨려요. 언제 오세요? 아직 오고 계세요? 저희가 알만한 분이에요? 유명인이신가? 아니, 근데 설마. 나도 줄까? 오! 뭐야? 진짜로? 송찬 선생님이네? 진짜로? 네. 쉬지 않으셨어요? 첫 대회죠. 예. 입술 뭐 좀 바르셨어요? 아니 멀쩡해. 정신력은 멀쩡한데 이 몸에서 조금 피곤해가지고 나온 거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가르쳐요. 아... 오히려 너무 막 고수분들 중에는 그럼 우리 이해 못해. 못할 수가 있어. 이게 왜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단장님은 어쩌다가 이 철인 3종을 도전하시게 되셨어요? 이거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었어요. 다 힘들다고 하니까? 네, 멋있어 보여요, 정확하게.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 그랬는데 철인 3종을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사실 선수생활 할 때 허벅지가 올라온다, 뭐 쥐가 올라온다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올라오지? 네. 근데 철인 하면서 오늘 수영하다가도 쥐 올 뻔했고 달리기 하다가도 쥐 올 뻔하고 이 조절을 자기가 잘해야 돼. 근데 또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저 수영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두 달이 안 됐는데 오늘 저 하다가 뭐 말하면서 했어. 말하면서 했어요. 수영하다가 너무 쉬운데? 아 진짜요? 네. 이제 몸 풀렸어요. 너무 쉬운데요? 쉬운데요? 그냥 더 걸리는구나. 아니 단장님 질문할게요. 네. 단장님은 운동선수셔서 이게 쉬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진짜 생초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희는 선수가 아니라서 못해라고 네. 하는데 이분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인 3종의 선배님이거든요, 이분이. 아,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예, 여기 앉으십시오. 예. 자. 5등 안에 드셨어요? 네, 3등. 3등? 네. 30대 중에 제일 경쟁 많은데. 대단하시다, 와. 저희들이 얼만큼 연습을 해야 완주가 가능할까요? 얼만큼이라기보다는 그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그 오픈워터라고 하거든요. 밖에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면은 과호흡이 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과호흡이 와요? 아니 수영하다가 이렇게 막 치거나 얼굴 이렇게 숨이 치거나. 갑자기 이렇게 와 저 떨어지자마자 발에 맞아서 수경 벗겨졌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런 연습도 한대. 근데 예를 들어 수경이 날아갔어. 네.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지. 그건 제가 전문이에요. 안 날아간 수경 잘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장비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래, 장비가 중요해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고수들은 그냥 버티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 안 날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수경이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습기 차거나 그러면은 안 보이면 되게 더 힘들어요. 습기 안 차면서 시야 좋고 아무리 다이빙도 안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스토 한 번에 벗겨지는 것도 있어요? 네? 반장님? 스토 한 번에 벗겨지는 거 뭐 이런 거. 스토 잘 벗겨지는 거 있죠. 네, 그거 중요해요. 스토 제일 중요해요. 아, 이 스토는 진짜 중요해요. 스토 진짜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스토는. 수영하는데 이게 꽉 조이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걸 또 잘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피팅을 전문하는 분을 또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 단장님 혹시 철인 3종 사업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준비 중이신 거 아니죠? 아니, 제가 초보라서 그런 걸 많이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하면은 예, 완주할 수 있게끔 해. 기초 체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살짝 해봐도 될지. 오늘요? 바로, 예. 오늘? 여러분들이 철인 3종에서 과연 완주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완주가 목표잖아요. 무조건 완주야. 무조건 완주야. 그거에 맞춰서 또 얼만큼 성장한지를 또 봐야 되니까. 테스트는 총 다섯 가지를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근지구력 테스트입니다. 야, 지구 나왔다, 지구. 근지구력은 이 근육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선수들이 근지구력이 좋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힘쓰고 한 5분 있어도 회복이 안 되는데 선수들은 숨 한 번 돌리고 한 번 털어주면 또 회복이 딱 돼요. 와. 예. 그런 것처럼 그 능력을 기르는 건데 공포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섭다. 오늘 테스트니까 버피 테스트라고 테스트라고 예. 버피? 이게 전신 운동이면서 유산소인데 근력도 돼요. 한번 다섯 개 정도 보여드리면 하나. 와 진짜 대박이다. 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책 좀 봐요. 네. 편안하게 네,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제 뭐 밑에 뭐 들어갔으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랑 가슴까지 닿이는 네, 그렇죠. 게 그렇죠. 가슴 터치가 안 되면 노래 인정 안 하는 거. 안 네. 인정 안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3분 동안 버피 테스트를 내가 몇 개 할 수 있는지 네, 본인의 위치를 한번 아는 거예요. 3분이나요? 네.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요. 아 얼마나 네. 하느냐? 얼마나 하는 거니까 동시지네. 억지로 하지 말고 동시에서 내가 그냥 몇 개 하는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안 쉴 수도 있고. 자, 3분 동안 하겠습니다. FM으로, 자, FM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힘들 수 있습니다. 3분이 진짜 힘들면 긴데. 쉬엄쉬엄 하실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자, 준비! 시작! 오.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터치할 수 있으면 좋아요. 유희 씨처럼 손 터치하면 좋아요. 30초 경과. 네. 오, 손 터치. 와, 대박. 기계다, 기계. 오. 유희 씨 지금 안 쉬고 있어요. 와. 확실히 수영을 오래 하셔가지고, 유산소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대박이다. 유희 언니 미쳤어. 우와. 좋아요. 야 뭐 기계야 뭐야. 와. 어 신발 벗고. 아 너무 불편해.
잠깐만요. 힘들면 쉬셔도 되지만 예, 예. 15초 마지막 15초. 자, 한 개씩 더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거기까지. 거기까지. 와. 와. 아, 근데 진짜. 와. 대박이다. 안 되겠다, 서린 삼종.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클 타시면 돼요. 타시면 돼요. 아, 근데 제가. 아, 근데 제가. 그 격투기에서도 수영선수 출신의 선수가 있는데 확실히 수영선수 출신들은 어떤 체력적인 거에서 달라요, 확실히. 유희 씨 거의 기계처럼 진짜? 똑같은 페이스로 계속 걸렸어요. 아, 와. 언니 짱! 아, 왜 한 번도 안 쉬어. 이게 쉬면 더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쉬었어. 나도 그 생각을 자,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일단은 4위 발표하겠습니다. 예, 아쉽게 진서연 씨가 4위. 예, 29개.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몇 개를 한 거야, 너네. 와, 진짜 맛있다. 자, 3위. 오, 의외로 잘하신 거예요. 박주현 씨 3위. 3위? 3위? 아니, 많이 못한 줄 알았는데 본인만의 방법으로 네. 32개 하셨어요. 오. 자, 그리고 와, 2위 서리나 씨. 오. 개수 무려 38개. 와, 언니 몇 개를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중간에 신발 벗으면서까지 하는 이 열정이 지금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열정이 있으면 또 성장하고 확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위는 와, 거의 뭐 크로스핏 선주인 줄 알았어요. 유희 씨, 진짜? 무려 40개. 우와, 너랑 차이 없어. 우와, 진짜 멋있다. 와, 5분 했으면 거의 진짜 70, 80개 한 건데 계속 박수 치면서 FM으로 한 번도 안 쉬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말 너무 잘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옆에서.